사바세계를 계속 보고 계시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로 사바세계의 이런 역경을 이겨내자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해 드리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공부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보살도 되고 사바세계에서 주체적으로 카르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카르마를 경영할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 드릴 겁니다. 사바세계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좀 답이 안 나오는 세계예요. 그래서 노답세계란 뜻으로 사바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바, 감내하다 이 뜻이에요. 감내해라. 네 뜻대로 안될 거다, 감내해라 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런 사바세계에서 우리는 뭘 얻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영성의 성장, 그리고 상구보리죠. 영성의 성장과 하와중생, 다른 중생들과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과 어떤 식으로 우리는 교감을 나누면서 살 거냐, 이거. 영성을 나누면서 살으라는 거죠. 스스로 영성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영성을 가지고 고등 침팬지로서 살아가시는 중생들을 어떻게 일깨우면서도 또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또 거기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나은 경지로 이끌면서 살 거냐. 그래서 혼자 고차원적 영성 공부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 고등 침팬지 세계에 매몰돼 살자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의 길을 가는 거라 어렵습니다. 이 보살도라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승 공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소승 공부는 사바세계 떠나게 하는 데 주력해 있습니다. 근데 사바세계를 버리고 어디로 가냐? 갈데 없다. 사바세계에서 불국토를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등 침팬지들을 사람 좀 만들면서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라 이거. 그런데 한꺼번에 사람 여기 이 고등 침팬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혈육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 바로 잡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바로 독배 마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왕따 당합니다. 역사적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우린 뭘 배워야 되나요? 아, 쉽지 않구나. 그렇게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 안에 영성 개발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역량이 닿는 한 나누다 가세요. 인연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깨어난 사람들이 또 씨를 뿌리는 거지.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풍려났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과도 안 맞는 소리. 지금 이 고등 침팬지 같은 중생들 속에 누군가는 이 선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먼저 터트려서 그 사람들이 보살이 되게 도와주는 게더 우선적인 일입니다. 저기 홍익학당 좀 보살학당인 줄 알았더니 좀 이상하다, 매정하다. 서울대 갈 애들만 공부시키고 안될 애들은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요. 스스로 쌓아온 공부의 그 공덕이 달라요. 될 사람들을 빨리 터트려서 그 사람들을 멘토로 만들어서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중생 교화에 나서지 않으면 예, 안될 분들, 탐진치에 너무 빠진 분들 붙잡고 보살도 이 노래하다가 지금 건드리면 보살 될 사람들 놓쳤다가는요, 이 중생 교화 사업에 크나큰 타격이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이상주의면 안 되고 현실에서 도를 닦을 수 있는 분들을 도와서 빨리 반야바라밀의 길에 들어서게 해서 그분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팀플을 해가지고 팀업을 갖춰서 중생교화에 나서야만 성과가 날 거다. 예수님, 소크라테스, 공자님, 뭐 부처님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명하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학당에 오시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딱 보면 압니다. 우리도 장사를 15년 했어요. 아이고 이분은 신사까지 하시겠네. 정사까지는 가시겠네.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솔직히. 한 15년, 동종업계 같은 업종을 15년 했는데, 아이고, 저분은 저 만지작 하다 나가겠네.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면, 그냥 뭐, 얼마치 사겠네. VIP네. 보면 알죠. 큰거 사겠네. 눈치가 딱 들어올 때 느낌이, 아, 큰거 사겠네. 정사까지는 가겠네.
꼭 여기서 학당에서 정사 뭐 이렇게 레벨 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만큼 공부에 대한 정성도 있고 이해도도 있고 그러니까 선근이 있네요.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선근 그러죠. 제가 우리 불교라 그랬는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유교 강의할 때는 우리 유교에서는 막 이러고 그래서 다들 쟤는 좀 우리 원불교는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체가 뭐냐 하겠지만 전 정체가 보살입니다. 그 강의 하나 올려드렸죠. 저는 보살입니다. 제 목표는 자리 이타, 제 영성 개발에서 이타, 개발한 만큼 정보를 죽을 때까지 공유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싫건 말건, 왜냐하면 제 얘기가 필요한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 한 사람한테 제 정보가 가면 그 사람이 다시 또 이 땅의 보살도를 창궐하게 할 겁니다. 한 사람이 귀해요. 한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들을 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자리 있다. 그래서 이 땅을 뭐로 만들려고요? 불국토로 만들어야 돼요. 중생들을 내가 공부하고 중생들을 성숙시켜서 이 땅 전체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근이 중요한데 경전에 많이 나오죠. 선한 근기, 선한 바탕.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영성지능이다 이거는. 영성지능이다 바로 그러면 경전 읽을 때는 좀 헷갈리실 거예요. 경전에 나온 선근의 맛과 제가 영성지능이라고 할 때는 한번 좀 굴려서 드리는 말씀이죠. 경전까지 그대로 읽어낼 때 쓰시려면요. 선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량. 선한 역량. 뭐의 역량이 있어요? 육바라밀의 역량이에요. 여러분 육바라밀의 역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게 지능이죠. 영성지능인데 그건 한번 더 요약한 말이고 경전에서 선근을 갖춰라. 그러면 보시의 선근을 갖춰라. 그럼 뭐예요? 보시 바라밀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라. 근데 안 해보고 역량이 커지나요? 해보고 연구하고 해서 역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할 수 있게 될 때 역량이 커지니까 알고 하는 거니까 지능이죠. 그래서 결국 지능인데 육바라밀 지능을 키우는 건데 그건 너무 이제 결과물이고 그럼 그 키우는 건 어떻게 키우냐? 공덕을 쌓아야, 내공을 쌓아야 키우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내공, 육바라밀의 역량 이렇게 경전에서 선근이 나올 때마다 풀어보시면 잘 경전이 잘 풀릴 거예요.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영성지능입니다만은 그래서 육바라밀의 역량을 키우시는 게 이번 생에 아주 큰 사명으로, 제일 큰 사명으로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육바라밀 역량 키워서 자리, 이타, 다른 사람들의 역량도 키워주겠다. 보시바라밀을 더 잘할 수 있게, 지게바라밀을 더 잘할 수 있게, 유혹을 더 잘 이겨낼 수 있게, 남을 더 잘 도와줄 수 있게, 다른 중생 안에 있는 양심의 역량을 키워놓겠다. 양심의 지능을 키워놓겠다. 이게 보살도입니다. 저도 오직 보살도 하나 보고 가는 거라 저는 학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보살이에요. 제가 학자면 뭐 요즘 학자들이 하는 논문도 써내서 뭐 해야 될 거고 저는 그런데 관심 없거든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떠드는 걸 좋아하지 논문 쓰고 뭐 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 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 자유롭습니다. 제 마음대로 짓거리면 돼요. 여러분한테 하나라도 자명한 정보, 삶의 생생 정보 뭐 있죠? 그런 거 드리는 거지. 저는 근데 대신에 그게 영적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정보는 사람들이 또 꼭 다 알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더 알고 싶어 하는 분이 더 선근이 있는 거예요. 전에 뭔 짓을 했으니까 지금 더 알고 싶은 거죠. 인과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더 알고 싶고 더 해보고 싶고 내가 진짜 당신 말만 듣고 만족이 안 된다 나는 돼보고 싶다는 사람들 이런 분은 멀리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아 이분은 이번 생에 들어라도 놓으시려는 분이구나. 그것도 좋은 일이지. 근데 이번 생에 아니 뭐 멀리서라도 강의라도 듣고 뭐 직접 가서 배우고 싶진 않지만 정보라도 듣고 내 삶에 유용하게 써먹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누가 유용한 정보를 줍니까?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개콘보다 재밌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제 강의에서 재미를 느끼신. 저는 이것도 소중합니다. 누가 얼마나 여러분 재밌게 해줍니까? 인생에서. 제 강의 듣고 재밌으시다면 그것만 해도 좋은 일이다. 왜냐 보살도라는 거는요 딱 하나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 사바세계에 사시는데 이 팍팍한데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리고 웃음을 드리고 뭔가 함께 위로가 되면 성공입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게 해주니까 돈도 벌고 뭐하고 사회에서
이바지한 게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전 또 뭐 일반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런 영역까지도 중생한테는 다 필요한 서비스다. 보살은 그런 서비스도 당연히 줄 줄 알아야 된다. 다만 보살은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렇게 기치료사들이 있었어요. 신유가라고 하죠. 신유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신유가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병고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하고 다르냐? 예수님은 병고친 다음에 도를 얘기해 줬거든요. 영적 정보를. 그래서 보살인 겁니다. 저도 막 여러분들 그냥 웃겨드리고 끝내면 그냥 개그맨이 되는 거고. 근데 개그맨도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웃기다가 그 개그 안에 영적 정보, 진리를 넣어놓으면요. 그게 또 뼈를 딱 때리면서 듣고 나서 각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보살일 때. 그래서 보살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모든 중생이. 노래하는 보살, 뭐, 생각이 안 나죠? 아무튼. 많은 보살이. 여러분, 중생 한 명당 한 명의 그 캐릭터를 갖춘 보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만 갖추면. 저는 육바라밀을 갖춘 보살이 되고 싶은 거지. 학자를 바랬으면 제가 계속 박사를 땄겠죠. 박사 입학해놓은 거 등록금 몰래 빼가지고 제가 노량진에서 탕진했을 때부터 제 삶은 이미 학자의 길은 끝났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나만의 길을 완전히 가야지 하고 그 달려온 삶이 여기거든요.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지. 제가 제 그 진짜 원했으면 했겠죠. 무슨 짓이 나도. 난 진짜 학자가 되고 싶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럼 그 길로 갔겠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살이 되고 싶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그 죽을 때까지 제 천직을 만났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고요. 이런 보살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바세계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 말씀 꼭 전해드리고요. 사바세계는 어차피요 힘센 고등 침팬지들의 각축장입니다. 여러분 낄 틈도 잘 안 줄 거고요. 뭐 말로는 여러분들을 위한다고 하겠지만 별로 여러분한테 관심 없을 거예요. 자기 팬들이나 자기 무리에 자기를 지지하는 가신들이나 자기 권속, 자기 빠들만 챙기지 어차피 여러분이 그쪽에 들어가서 충성하지 않은 한 뭔가 간 쓸개를 내놓지 않는 한 여러분한테 별로 돌아갈 혜택은 없을 겁니다. 그게 사바세계예요. 소시오패스들이란 그 존재들이 그런 거고 그런 소시오패스들이 리드하는 사회라는 모습은 사회의 모습은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걸 뭐 아무리 한탄한들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이 사바세계의 인과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반야바라밀로 꿰뚫어보세요. 어디서 시작됐느냐? 왜 이렇게 혈육의 자녀들이 창궐해 있느냐? 하나님 자녀가 뭘 했느냐 그동안? 하나님 자녀들이요 많지도 않았고 모여서 조직화도 안 됐고 팀플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정보 공유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간단한 답은 이겁니다. 사바세계 바꾸고 싶죠. 진짜 불국토 만들자는 게 우리 소망이니까 이 연구도 해야죠. 사바세계를 바꿔놔야 되는데 바꾸려면 간단합니다. 지금 소시오패스들이 차지한 자리를 보살들이 다 차지하시면 돼요.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 요원한 얘기고 가장 간단한 거는 지금 소시오패스들이 잠만 자고 노력해서 차지한 그 자리를 보살이 잠만 자고 노력해서 차지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대통령도 보살이고 민정수석도 보살이고 법무부 장관도 보살이고 검찰총장도 보살이고 그 사람들만 보살이면 나머지 국민들은 덜 보살이어도 발벗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력이 소시오패스는 국민들은 발벗고 잘 수가 없게 됩니다. 간단하죠?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것보단 이게 빠르겠죠. 제발 저기 저 장차관 여기 요직 담당할 보살들이라도 하늘에서 좀 보내줘서 거기라도 올라가게 해서. 근데 보살들이 왔더니 공부도 안 하고 맨 명상하고 있고 이러면 또 나가리죠. 아 이번 판도 나가리겠구나. 명상이나 하고 자기 힐링이나 하고 있으면 중생은 누가 돌봅니까? 꽝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가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거예요. 사바세계를 책임질 각오로 공부할 사람들이 나와라 공부해 이 공부를 해라 하고 대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소승대승 한 게 아니에요. 소승대승이 그냥 갈린 게 아닙니다. 자기 해탈 대승은 중생 구제, 불국토 건설, 확고한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해탈.
어차피 인생은 홀로 가는 거야. 소승불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책임. 연대 책임. 공동 운명체 연대 책임. 불국토를 혼자 만드나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 도월 선생 반야신경을 봤더니 대승은 AD 100년이면 나왔는데 소승은 한참 뒤에 나와가지고 그 소승 대승 원래 이렇게 싸울 게 아니다 그러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팔천성 반야경이 뭐예요? 소승이란 말은 나중에 나왔다고 그러시던데 팔천성 반야경이 대승불교 시작입니다. 써 있어요. 대승경전의 시작과 그 뿌리. 최초의 대승경전 팔천성 반야경을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으로 만난다. 홍보해드렸고요. 불광출판사. 자, 이 책에 뭐, 이 책에 바로 나와요, 소승. 소승 철저히 까면서 대승 주장합니다. 대체 왜 그런 얘기들이 도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승 소승을 어둡지 않게 화해시키려는 시도는 더 갈등 부추깁니다. 차별을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제가 사주도 필요 없다. 빨리 이혼하라. 제가 예전에 그런 강의도 해드렸죠. 대화 나누지도 마라. 말 섞으면 더 이상해지니까. 일단 떨어져서 다시 보고 뭐 재결합을 하시든지 말든지 아무튼. 그 정도로 강력하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이상하게 봉합시키려고 하세요? 철저히 다르다는데. 철저히 다르다는데 아니야 니네 그렇게 다르지 않아. 아니야 니까야에 더 뿌리를 소승에서 뿌리를 찾아야 대승은 소승의 발전이야. 니뽕이다예요. 니뽕이다 이 책에서.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자기 스승 석가모니를 비판하면서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그 주장 핵심이 다 나옵니다. 소승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대승은 왜? 대승은 절대 세간을 떠나지 않으면서 모든 중생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어요. 세간의 지도자. 절대 대승은 윤회를 겁먹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써 있습니다. 이런데도 소승 대승. 소승이란 말이 분명히 나와요. 이게 BC 100. 잠시만요. 이 지금 오늘 하려는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팔천성 반야경이요. 보시면 팔천성 반야경이 기원전 100년부터 AD 100년까지 요 사이에서 성립된 경전으로 보인다. 요게 이제 요 책에 써 있습니다. 팔천성 반야경하고 그러면 또 교재 보시면 마하 반야바라밀경이라고 또 있죠. 팔천성 반야경이 있고 마하 반야바라밀경이 있어요. 사실 이름들이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반야경들은 어마어마해요. 반야경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요 경전들을 이름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나게 해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정말 애먹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이름이 다 뭐 다 반야바라밀경이죠. 그래서 어떤 건 반야바라밀다를 붙이기도 하고 어떤 건 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나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묘하게라도 경전의 이름들을 차이 주려고 지금 미묘하게 차이를 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마하바냐바라밀경이 요거는 더 이제 후대 겁니다. 2세기 걸로 봐요. 요거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원래 저기 이름으로는 팔천성 반야경의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2만 5천성 송이 더 불었죠. 팔천성에다가 더 추가를 한 거예요. 나머지를. 그래서 2만 5천성 반야경입니다. 그래서 반야경이 어마어마해요. 초기 불교를 이끌고 왔어요. 대승불교를. 대승불교로 들어올 때 이제 이 반야바라밀로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대승혁명이 반야바라밀. 우리는 반야가 있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아라한들이 열반을 강조할 때 우리는 반야를 얻었다 하면서 나온 거예요. 반야를 얻어서 그 반야바라밀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육바라밀의 보살도를 성취할 거다. 그래서 육바라밀은 저기 팔천성 반야경부터 핵심입니다. 육바라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대승의 원형이 딱 제시된 게 기원전 한 100년 전부터는 경전이 형성돼 왔다. 반야경이란. 그렇게 정립하시는데 핵심인 육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이었다. 반야 뭐죠? 반야경. 예, 육바라밀과 이 중에 제일 핵심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엄마입니다. 엄마, 어머니. 엄마 이제 아빠. 아빠를 우연히 위에 썼어요. 그냥 엄마 아빠입니다. 날카로운 분들이 계셔서.
예전에도 강의하면 부자 유치인 자식이 부모님한테 잘해야죠. 왜 자식이 먼저 잘해야 되죠? 뭐 이러시면 그러게요. 자, 엄마이자 아빠라고 써 있어요. 어머니이자 아버지이자 창조자다. 반야가 모든 바람일의 창조자입니다. 요 내용이 8천성 반야경부터 나옵니다. 이 반야, 요걸 우리가 반야 그러면 이걸 뭘까요? 나머지 바람일들 합쳐서 방편, 반야와 방편, 우리 익숙하죠? 반야 방편. 예. 반야는 복덕. 그래서 복덕, 덕해 쌍운, 복해 쌍운.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지보살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살의 핵심이 초기 반야경부터 이미 등장은 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8천성 반야경에서는 십지 체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공 제가 늘 얘기하는 구공의 기초는 나오는데 뭐 위주냐면 법공 위주입니다. 법공 위주. 그래서 법공 여기는 마하바냐바를 기억하면 구공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구공. 뭔 차이냐? 구공과 법공 아시겠죠?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라 공성이요 텅 비어있다라는 반야신경식 대승의 가르침 위주고 구공은 그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하는 고가르침 위주. 분명히 구공 기초는 나와요. 반야바라밀이 다른 모든 바라밀의 창조자요 어머니요 아버지니까 반야바라밀에서 모든 바라밀이 나온다. 이건 명확히 선포합니다. 초기 8천성 반야경부터 BC 100년, AD 100년 사이에 성립됐다고 보는. 아시겠죠? 그런데 마하바냐바라밀 경우면 구체적으로 제가 늘 구공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말씀드리는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내 진여법성이 본래 탐욕이 없으니 보시바라밀을 행하고 내 진여법성이 또 뭐죠? 오염되지 않으니 지게바라밀을 행하고 내 진여법성이 성내지 않으니 인욕바라밀을 행하고 내 진여법성이 본래 나태하지 않으니 정진바라밀을 행하고 진여법성이 산란하지 않으니 선정바라밀을 행하고 무지하지 않으니 반야바라밀을 행한다. 이게 구공의 선포거든요. 요거의 원형의 모습들이 어디 등장하냐? 마하반야바라밀에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서로 영향이 있겠죠. 대승기신론하고도. 자, AD 2세기경으로 보인 이 마하반야바라밀 경우는 구공이 강조되어 있고 또 뭐가 강조되어 있냐? 십지체계가 등장합니다. 자, 초기 반야경에는 없던 십지체계가 이땐 등장하고 법공 위주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주보살급에 해당되는 법공 위주였는데 일지보살급에 해당되는 구공이 강조됐다. 물론 8천성 반야경도 이런 일지의 경지 나중에 이제 나온 겁니다만 그 당시 십지체계가 없었으니까. 근데 알고는 있어요. 이게 갖춰져야 훌륭한 보살이란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공성과 자비가 만나야 돼요. 공성을 깨닫는 반야바라밀과 자비의 방편을 갖춘 방편은 남을 도와주는 그 때 상황에 맞게 남을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방편이 서로 만나야 위대한 보살이 된다. 이게 보살이다라는 건 이게 만나야 보살이다는 건 이미 8천성 반야경에서 강조되고 있다. 다만 8천성 반야경이 뭘 강조하고 있냐?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는 부분보다는 반야바라밀이 나머지 바라밀을 이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법공 반야바라밀을 얻어서 육바라밀을 갖춰가는 일주보살의 모습에 더 가깝다. 그리고 마하바냐바라밀경은 이미 육바라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공성 안에 있다는 걸 다 터득한 일지보살의 위치에서 더 논하고 있다. 그건 바로 제가 입증해드릴게요. 그 근거들이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읽어야 맛이 있겠죠. 그래서 8천성 반야경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반야 바라밀, 이 반야하면 다 반야 바라밀이에요. 마하 반야 바라밀 경인데, 요거는 분량이 커요. 그래서 대품 그러고, 요거는 소품 그럽니다. 8천성이 소품이죠, 당연히. 25,000성은 대품. 대품 반야경 하면 마하 반야 바라밀 경을 말하고, 소품 반야경 하면 요 8천성 반야경을 말한다. 요 정도 기본 상식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그 당나라 현장 법사가 이거를 당나라 때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기존의 반야경들을 뭐 다 넣은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걸 다 엮어서
한 책으로 만들어버린 게 있어요. 백과사전처럼. 그걸 대반야경이라고 합니다. 대반야경. 대반야경. 대반야경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있어요. 대반야바라밀경. 아, 여기 있네요. 대반야경 9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9페이지. 대반야경이라는 게 이게 낯선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반야경의 시작인 8천성 반야경부터 보세요. 8천성 반야경에서 시작해서 기원전 100년부터 또 어떤 분은 기원전 50년 그럽니다만 또 기원 후 2세기의 마하반야바라밀경 대품 반야경 플러스 그 후대의 책으로 등장한 언제 편집된 책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재 이제 추정은 더 위로도 올릴 수 있지만 현재 그 등장한 시기로 봐서는 더 뒤로 보이는 반야심경과 금강 반야바라밀경 우리가 아는 금강경까지 다 포함해서 넣은 게 당나라 현장법사의 대반야경이에요. 이게 600권입니다. 유명한 600부 반야, 600권 반야경이라고 부르는 게 이 대반야경입니다. 보세요. 당나라 현장이 7세기 때 만든 책인데 반야 경전 개통이 엄청나게 많아요. 반야바라밀에 대한 경이 많은데 그 반야부가 8만 대장경 중에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해인사 8만 대장경의 3분의 1이 반야바라밀 노래한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중에 4분의 3에 해당되는 게 대반야경이에요. 현장법사에. 그 이 안에 웬만한 반야경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많은 반야경들이 있으니까 그건 또 그 빼더라도 유명한 반야경은 지금 대반야경에 다 들어와 있고 우리가 알 만한 것들은 그 거기에 연대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시기에 걸쳐서 발전된 반야경의 논리가 한목에 다 들어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자, 8천성 반야경에서 마하반야바라밀경으로 25,000성 반야경으로 발전할 때 이미 십지체계와 구공의 논리가 들어있는데 재밌는 거는 8천성 반야경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들이 뭐냐면 금강경과 반야신경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 책들이 요 책보다는 뒤에 등장한 걸로 보인단 말이죠. 뭐 좀 더 전에 등장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내용이 이거랑 똑같거든요. 내용이 이거랑 똑같으니까 전에 등장한 걸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현재 이제 아무튼 자명한 걸로는 이 책보다는 뒤에 등장한 책으로 보여요. 그런데 논리는 더 이전 논리를 따르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나는 이 책보다는 이 책이 더 자명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더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당나라 현장법사가 중국 가서 배운 겁니다. 스승한테 반야신경을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 원래 제목이 저게 아니겠죠. 들은 거를 자기가 쓴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대반야경의 최종 핵심으로 반야바라밀다 심경이라고 대반야경의 핵심이 되는 법문해서 반야신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자기 책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반야경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반야신경이라고 합니다. 서머리, 핵심 서머리. 아시겠죠? 이렇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강경도 대반야경의 일부입니다. 원래 이제 독립된 책인데 다 들어와 있어요. 대반야경 안에는. 너무 깊이 들어갔죠? 내용을 읽어보죠. 책이 이렇게 두꺼워서 막 이렇게 함부로 권해드리긴 그런데 대승불교 최초의 경전이라고 알려진 경전이니까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거보다 금강경이 먼저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8천성 반야경에는 금강경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도 다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무난하게 8천성 반야경에서 마하반야밀경 나오고 뒤에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하나씩 나와서 책으로 편찬되게 됐는데 책으로 등장한 건 뒤거든요. 우리가 알만한 자료로 등장한 것.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에는 8천성 반야경의 핵심이 고스란히 잘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반야신경만 떠올리시면 돼요. 이 중에 여러분 다 낯설죠.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얘는 길고 얘가 제일 이거는 지나가다가도 듣지 않았을까요?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오온개공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반야바라밀경의 제일 기초 토대는 반야신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저는 제일 권하고 싶은 경인 이유가 다 알고 있고 누구나 핵심 내용은 다 들은 적이라도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홍익학당 법공의 진리 핵심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반야바라밀이 뭔지 오늘 답을 내고 가셔야 돼요. 뭘 했는지 반야바라밀을 할 때 뭘 했는지 뭔 짓을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오온이 공하더라는 결론에 도달했어. 오온이 공하더라. 이게 다예요. 오온이 공하더라. 이게 대승선언의 시작입니다. 소승 니까야로 반야경을 풀어버리면 다 작살나는 거죠. 그 보살들이 아무튼 테러하러 올지도 모릅니다. 누가 애써서 해놨더니 소승으로 대승을 풀어버리면 대승 진리라는 게 뭐가 됩니까? 이거는 니까야의 시각으로 전혀 지금 대승을 이해 못하고 바라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제대로 반야바라밀을 그럼 못 행한 게 되니까 오온이 공이라는 결론도 안 나게 돼 있고 여러분은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니까야식으로 그냥 풀어서. 근데 니까야도 정확히 알면 이 니까야를 가지고 소승에서 핵심이 어떻게 대승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알 수라도 있는데 지금 바라보는 그런 니까야 번역 수준 그 이해 수준 가지고는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니까야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적 있죠. 니까야도 뒤져보면 니까야에도 뭐가 나오죠? 우리의 의식은 석가모니께서 선언합니다. 무한하다. 네, 그리고 불멸이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아공의 진리였죠. 아공. 내가 공하다. 이때 나는 이걸 자꾸 참나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건 에고입니다. 에고. 에고인데 아가 공하다는 건 뭐예요? 고정된 에고란 건 없다. 고정된 나라는 건 없다. 나는 어때요? 나는 무상, 고, 무하다. 자, 이때의 에고는 현상계의 나죠. 자, 초기 불교에서 강조한 건 현상계입니다. 아시겠어요? 현상계를 강조했기 때문에 초기 불교는 현상계를 강조했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 제일 강조한 진리가 뭐였어요? 연기법이요. 연기는 현상계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가 연기법이거든요.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뭐냐 이 소리는 이원성 세계에서만 통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원성이 없는 세계가 있다. 석가모니께서 얘기했어요. 이원성이 없는 세계가 열반인데 그게 우리 의식이다. 의식 안에는 무한하고 불멸이고 여기에는 지수화풍도 어떤 이원성도 서지 못한다라고 경에 써 있습니다. 니까야나 우다나 보면 다 써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요거 이해 못하신 니까야 수준으로 대승을 덤비시면 전혀 이해 안 되고요. 대승까지 망쳐버리고 최소한 니까야에서 요 정도는 뽑아내셔야 돼요. 니까야는 소승 수행은 현상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기라고 하는. 그래서 그 연기를 벗어나면 무한한 세계가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무한한 세계로 떠나자. 불국토 건설이나 중생구제가 목표가 아니라 자비의 염은 있지만 떠나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소승은. 그 부분을 정확히 8000선 반야경에서 비판하고요. 개인의 평온과 해탈과 통제에만 집중하는 가르침을 대승보살은 절대 따르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 길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 열반 안에 들어가려고 열반을 직시하지도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육바라밀만 붙잡고 간다. 대승보살은. 그게 초기 대승부터 분명히 나옵니다. 초기 대승 불교에서는 이것만 강조했다는 게 아니라 초기 불교에서 연기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연기가 강조됐다. 반대로요. 그 특징만 비교해보면 대승은 절대계의 석가모니께서 이미 강조는 했지만 사람들이 잘 파악하기 힘들었던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나와가지고 절대계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무상고 무아가 초기 불교를 대표하는 소승 불교를 대표하는 수로라면 대승 불교를 대표하는 수로는 뭐냐면요. 공, 무상, 무원입니다. 팔천성 반야경에서도 계속 강조. 이거는 유마경, 화엄경 모든 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공, 무상, 무원. 자,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연기법의 특징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뭐의 특징이겠어요? 참나요. 진여요. 진여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텅 비어 있고 무상하고 형상이 없고 무원, 바라는 게 없다.
텅 비어 있고 형상도 없고 바라는 게 없다. 이거 제가 예전에 뭘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공, 텅 비어 있으니까 몰라, 형상이 없고 괜찮아, 괜찮아는 바라는 게 없다. 몰라, 괜찮아라도 설명드린 적 있어요. 공, 몰라, 괜찮아. 아시겠죠? 이게 참나의 진여의 세계고 이 진여의 작용이 연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연기까지도 공, 무상, 무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절대계를 정확히 알고 현상계까지도 절대계의 작용으로 봐버리면서 공, 무상, 무원이라는 절대계의 논리로 현상계까지 풀어버리는 게 대승의 논리입니다. 대승은 절대계를 현상계에 강림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승은 현상계를 초월해서 절대계로 나아가는 거. 그 저희 학당에서 수련을 하면 아공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공의 반야바라밀를 익힐 때 어떻게 합니까?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고 모두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려놓고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자, 열반의 현존에 만족하자, 이게 아공 공부였죠. 저희 학당에서는 이걸 빠뜨리지 않고 다 지도합니다. 저희 학당의 공부법이 불교 역사랑 다 만나 있어요. 아공을 먼저 공부시켜요. 그 다음에 법공을 시켜요. 그런데 참나의 현존에서 현상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현상계 또한 공이요, 무상이요, 무원이구나 하고 현상계까지도 본래 공하구나 하고 나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래요? 오온이 본래 공하구나 하고 나아가. 현상계가 그대로 진여구나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논리가. 그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현상계가 그대로 진여다. 이거를 니까야만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현상계가 본래 공이요, 이 공이 현상계다. 색즉시공, 공즉시색까지 나아간 이 보살들은 현상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체를 공으로 꿰뚫어 보는 반야바라밀, 일체를 공으로 꿰뚫어 본다는 게 지금 여기서 뭐죠? 이게 법공 사상이잖아요. 아공과 대비되는 소승의 아공, 대승은 법공. 법공 반야바라밀이에요. 법공 위주로 깨달아서 팔천성 반야경에서 그 반야바라밀을 가지고 일체 만법이 공한 줄 알고 살면 보시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두 공하구나 하면서 도와주겠죠. 보시 바라밀이 되고 계율을 지켜도 죄를 범하네 안 범하네를 초월해서 일체가 공하구나 하고 계율을 지키겠죠. 지계 바라밀. 자, 그냥 계율이 체면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계율을 지켜야지 그러면 지계지, 지계 바라밀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야 바라밀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체가 공한 줄 알면서 계율을 지키면 지계 바라밀. 분노도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이 화 또한 본래 공하구나 하는 걸 알면서 인욕을 지켜버리면 인욕 바라밀이 돼버려요. 모든 좋은 선근들이, 선한 역량들이 반야 바라밀만 만나면 다 바라밀의 선근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선근은 선근인데 유량공덕의 선근들이, 억지로 하던 선근들이 반야바라밀을 만나면 다 무량공덕의 바라밀로 바뀌어버린. 금강경에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무상보시를 하라고. 베푸는 자, 베푸는 사람, 베푸는 행위 자체가 셋이 없는 보시를 하라고. 그 핵심 사상이 반야바라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만 들어가면 다 연금술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들이 다 바라밀로 화해버려가지고 여러분은 현상계에서 보살이 돼서 중생구제하고 불국도 건설할 수 있다. 이게 팔천성 반야경부터 시작된 대승의 주장이에요. 소승하고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5분 쉬고 할게요.